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 아 여러분들 빨리 들어가라니까. 아이, 이 사람들이랑 못해 먹겠네 정말. 아이, 더럽게 못하네. 아, 어이 뭐야? 벌써 시간이 새벽 2시가 됐잖아. 새벽 2시에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바로, 바로. 물을 마시는 일이지. 목마르다. 저 잠시만 물 좀 먹으러 갔다 올게요. 자, 어디 물 마시러 한번 나가 보실까? 자, 아예 목마르다, 목말라. 아니, 이 새벽에 형수님이 깨어 있잖아. 뭐 하는 거지? 맛있잖아? 뭐지? 뒤에 누가 있나? 뭐야?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지? 잠깐만. 저거 피? 왜 형수님이 피를 먹고 있는 거야? 설마? 잠깐만,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겠지? 분명히 피를 먹고 있었는데. 사람이 원래 피를 먹나?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다. 자, 피를 먹는 사람. 뭐라고? 피를 먹는 사람은 뱀파이어? 그러면은 형수님이 그럼 뱀파이어인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맞아. 분명히 피를 먹었단 말이야.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제 다 먹었으니까 연락해 볼까?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식사였어. 이거 간에 이제 남은 거는 여기다가 놔야겠다. 아이, 간을 놓다가 피를 흘렸네. 모르겠다. 아이, 내일 치우지 마. 잠이나 자야겠다. 아이, 아침이다. 출근해야지. 아, 여보, 좋은 아침이야. 여보 왔어? 아, 여보, 이제 아침 먹어야지, 애들이랑. 아, 맞다. 아침상 금방 차릴게요. 아, 그럼 내가 애들 데리고 올게. 야, 태태가! 요루야, 봄수야, 아침 먹자. 학교 가고 그래야지, 얘들아. 태태가!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 형수님이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여보가 왜? 내가 볼 때는 어제 저녁에 말이야. 아,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는 거야? 너 잠 안 잤어? 잠 안 잤어. 어제 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다고. 무서운 일이 뭔데 그게? 어제 말이야. 형수님이 형수님이 피를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여보가 피를 먹고 있었다고? 그래, 형수님이 입에 피가 잔뜩 묻어가지고 밤에 몰래 피 먹고 있었단 말이야. 에이, 무슨냐, 그런 거짓말을 쳐. 에이, 설마 우리 여보가 또 구미호로 변할 것 같아서 어젯밤 몰래 간을 몰래 먹었나? 아이, 또 그 태택이 모르는데 저거 태택이 몰래 먹으라니까. 아, 진짜. 야, 아니야. 에이, 잘못 봤겠지. 그래도 뭐 우리 여보가 뭐 네가 여기서 말 꺼놓고 해. 그래, 뱀파이어 같다고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스마일 액션. 아, 우리 여보가 그래, 뱀파이어 맞아. 형수님은 뱀파이어야. 뱀파이어라고? 맞아, 내가 어제 검색을 해봤거든. 피를 먹는 거는 뱀파이어밖에 없댔어. 얘가 어젯밤에 우리 여보가 뭘 먹은지는 본 것 같은데.
간을 먹은 건 못 봤구나. 아 그래? 맞아 맞아. 그래도 뱀파이어야. 우리 그래도 여보가 뱀파이어라고? 그래 뱀파이어라니까. 아이 꿈을 꿨냐 꿈을 꿨냐. 빨리 내려와 밥이나 먹어. 어 어제 태태이가 간을 먹는 걸 피로 어 잘못 봤구나. 어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 여보. 아 왜요? 왜 그래? 아 여보 큰일 났어. 뭔데 뭔데? 그러니까 여보가 구미호인 거 있지? 어? 어? 응. 여보가 구미호인 걸 요루루 하고 봄수는 봄수하고 나는 알잖아. 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지. 근데 태태기는 모르잖아 태태기는. 응? 근데? 근데 어젯밤에 여보가 간을 먹는 걸 태태기가 봤대. 뭐? 그걸 봤다고? 아 그런데 근데 여보가 구미호인 건 몰라. 어? 어제 여보가 피를 먹는 걸로 봤다는 거야. 여보가 그래서 지금 뱀파이어로 알고 있어. 뱀파이어요? 어디서 그런 하등한 민족이랑. 어쨌든 여보가 지금 뱀파이어인 줄 아니까 어쨌든 아니라고 발뺌이 말이다. 알겠지? 구미호인 건 절대 알면 안 된다고. 많이 놀랄 거야. 당연하지. 평범한 사람인 척 할게. 야 얘들아 밥 먹을 빨리 데려와. 밥 먹고 빨리 학교 가야지. 유치원 가고. 얘들아 조심해야 돼 알겠지? 나 밥 안 먹고 싶은데. 아 얘들아 빨리 앉아서 빨리 밥 먹어. 빨리 학교 가야지 얘들아. 아 여보 오늘 밥은 뭐야? 아 오늘 빵이에요 빵. 빵이야? 그래 내가 빵 먹고 빨리 대충 그냥 집에 학교 가야 빨리 회사 가야겠네. 아 여보 그럼 빵 잘 먹을게. 아이 맛있게 먹어요. 아 오늘 회사 좀 늦었으니까 애들도 좀 늦잠 자가지고 오늘 빨리 가야 되는데. 얘들아 그치? 맞아. 에이 그러면은 빨리 오늘 빵 먹고 빨리 그냥 학교 가자. 아 태태가 우리는 이제 유치원 가고 학교 갈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 아 여보 나 다녀올게. 태태가 잘 있어라. 잘 갔다 와요. 안 돼! 가지 마! 아, 왜 그래? 아이, 진짜. 아이, 이거 태태이가 그래도 우리 여보가 구미호인 건 몰라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 계속 뱀파이어로 믿고 있으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않나? 가족들도 다 밥 먹고 나갔고, 나도 이제 밥 좀 먹어볼까? 형수님 지금 밥을 먹는다고요? 설마? 제 피를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예? 응? 응? 피? 아니, 피를 왜 먹어요? 피를? 어제 제가 따로 가까이 오지 마요. 어제 제가 다 봤다고요. 형수님 밤에 몰래 피 먹는 거. 제 피는 건드리지도 마세요. 예? 제 피는 ABC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없어. 먹으면 죽어. ABC형? 아니, 아, 저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뭐 뱀파이어 뭐 그렇게 말했다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어제 밤에 먹고 있었던 건 피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배고파서 이 냉장고에서 케찹 꺼내 먹었어요. 케찹. 케찹? 뱀파이어가 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런가? 어제 어두워서 잘 못 보긴 했는데 그래도 분명 피였는데. 아이 케찹이에요 케찹. 아이 제가 오해를 했나봐요. 아이 그 밤에 케찹을 먹으면 어떡해요 사람 헷갈리게.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일단 그럼 게임이나 하러 올라가야지. 근데 진짜로 케찹인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방에 올라가 봐야겠다 형수님 방에. 자 분명히 뱀파이어라면은 여기 어딘가에 흔적이 남았을 거야. 어디 한번 찾아보자. 자 여기는 뭐 없고. 에? 없네. 마땅히 뭐 잠깐만. 이거는 피다 피! 피야 이건 피야! 형수님이 역시 뱀파이어였어. 역시 뱀파이어였다고. 어제 잘못 본 게 아니야. 빨리 도망가야 돼.
뱀파이어야, 뱀파이어! 도련님이 왜 저희 방에서 나와요? 저리 가, 이 뱀파이어야! 어? 나 다 봤어! 방에 피 묻은 거 다 봤다고! 어? 바닥에 있는 거? 혹시? 어? 그래, 이 뱀파이어야, 어? 그거는, 그거 어젯밤에 코피 흘린 거예요, 코피. 코피? 코피. 코피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흘려? 이 뱀파이어야, 난 난소가! 나 도망갈 거야. 에이, 속을 줄 알았는데. 야, 어떡하지? 역시 형수님은 뱀파이어가 맞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나를 속이려고 하다니. 이 명탐정 태택님을. 근데 이걸 어떡하지? 이대로 있다가는 내 피랑 우리 가족들 모두 피가 다 빨려 먹어서 죽을 텐데. 어떡하지? 그래. 검색을 해보는 거야. 자, 뱀파이어가 무서워할 만한 물건. 어이? 마늘이랑 성경책을 무서워한다고? 그래! 바로 이거야! 아, 우리 원빈 오빠 나오는 드라마가 최고로 재밌다니까! 물렀거라! 뱀파이어 물렀거라! 마늘 받아라, 마늘! 뭐야? 마늘이 안 들어가네? 그러면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러가라! 악당 같은 이 뱀파이어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늘은 왜 나한테 던지고 그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저녁 해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뭐야? 분명히 컴퓨터에서는 마늘이랑 성경책을 뱀파이어는 무서워 안 됐는데? 역시 보통 녀석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천년 묵은 뱀파이어. 아니, 묵은지 뱀파이어야. 뱀파이어 아니라니까. 몰라. 좀 이따가 더 강력한 걸로 갖고 올 거야. 더 강력한 거.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겠다. 언젠가는 속겠지. 여보, 자? 자는 거지? 가족들이 다 잘 시간인데 오늘도 먹어야겠다. 잠깐만. 도련님이 날 의심하고 있는데? 깨어있는 거 아니야? 확인하고 가봐야지. 도련님, 자요? 하는 게 확실하잖아. 어서 주방에 가서 싱싱한 그걸 먹어야지. 분명히 지금 주방에 가서 뭘 먹는 댔어. 지금이야. 뱀파이어 좀 확인해 봐야겠어. 그러면 내 이쁜 애기들, 아니 맛있는 애기들이 있는 거길로 가야겠다.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는. 아니, 방금 저 뱀파이어 녀석이 아무도 모르는 자기 비밀 기지로 들어갔구만. 안 되겠어. 오늘 저 녀석을 찢어버리고 아주 쪼져버릴 석궁을 준비했지. 이 녀석한테 쏴버려야겠어. 안 그러면 내가 위험하다고. 야이! 그럼 신선한 칸을 먹어볼까? 여기도? 간이 완전 많이 났잖아! 야! 도련님? 이 녀석,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이런 지하에다가 이렇게 식량 창고도 만들어 놔서 여기 소들 소피를 먹고 있었구만. 지금까지
소피를 먹은 건 겸사겸사 먹긴 했지만 자백을 했구만. 이 녀석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석궁을 준비했지. 아니 석궁은 왜요? 왜요? 왜? 뱀파이어는 석궁을 맞으면 죽는다고 하더군. 너도 죽을 준비해라. 아니 잠깐만, 석궁을 맞으면 누구나 죽잖아요. 아니야, 뱀파이어만 죽어. 아니 무슨 소리야, 뱀파이어 아니어도 사람도 맞으면 죽지. 아니 그리고 난 뱀파이어 아니에요. 에? 이렇게 자백까지 해놓고서 어디서 이제 발뺌을 하려고 그래? 잠깐만 진정해봐요, 진정 좀. 이거 말해야 되나? 사실 도련님, 나는 절대 뱀파이어가 아니고 나는 사실 구미호예요, 구미호. 보세요, 여기. 아니 뱀파이어가 아니고 구미호셨군요. 아 그렇다니까, 뱀파이어 아니라니까. 구미호예요, 구미호, 구미호. 구미호? 잠깐만, 뱀파이어나 구미호나 둘 다 흉물에다 괴물이잖아. 이 녀석 본색을 제대로 드러냈구만. 이 뱀파이어면서 이 구미호면서 이 못된 아줌마야. 자 받아라, 정의의 석궁. 안돼. 아, 아래층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여보, 무슨 일 있어?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야, 대뜨거, 야! 그걸로, 야! 우리 여보를 쓰면 어떡해,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형이 알고 있던 건 형수님이 아니야. 그럼 누군데? 뱀파이어면서도, 구미호면서도, 못된 아줌마라고. 아, 이럴 수가. 그렇게. 그런 괴물이 있다면 못된 아줌마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누구야? 형 뒤에 있는 사람.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태태가? 우리 여보잖아. 봐봐, 꼬리가 아홉 개면 우리 여보라고. 그래, 꼬리가 아홉 개니까 아니지. 괴물이라고. 태태가 사실 너한테 말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가족은 다 알고 있었어. 우리 여보가 구미호란 걸. 뭐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간을 먹지 않으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어서 이렇게 간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내가 만들어 준 거야. 절대 우리 여보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괴물이 아니라고. 혜태가 진정하렴. 너도 이제 알 때가 돼서 내가 말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말하기가 힘들어서 말이야. 그러면 일단 사람을 안 해친다는 거지? 아이 그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안 해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어쨌든 여기 태태가 우리 여보가 여기서 너한테 가끔 해주던 소고기가 여기 있어. 야, 왜 이렇게 소고기가 잘 지더라? 우리 여보는 간밖에 안 먹어서 말이야. 이따가 우리 고기 파티나 하자고. 어때? 아이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여보, 이제 태태이가 이제 이해해 줄 거라고, 자기가 구미호인 걸. 절대 비밀이에요, 알았죠? 네 알겠어요, 형수님 구미호님. 야 근데 태태가 그거 알아? 요루루도 구미호인 거. 유전이라서 말이야. 나 입에 안 있을래. 살려줘. 태태가 그거 알아? 봉수도 구미호야. 네, 이 집안은 정신이 나갔어. 난 나갈 거야. 아 여보. 태태이가 이제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야. 아 다행이다. 태태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